안녕하세요. 4월 17일부터 시작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주민신고제가 도입됐는데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과태료 납부 기준서입니다. 음주운전 처벌법이 강화됐음을 이 표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개정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5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표를 보고 계십니다. 동일 차로에서 급추월 사고 때 이러한 법으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이 운행 중 낙하물 사고 시 발생되는 과실들을 표를 통해서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좌회전 차로 차량이 2차로 진입 시 발생한 사고를 과실 여부를 표를 통해서 개정 전후 보고 계십니다. 직진 노면 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시 발생하는 과실 여부로 개정 전후 비교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사고를 과실 차량의 비율을 표를 통하여서 개정 전후에 보고 계십니다. 회전 교차로 사고 시 발생하는 과실 비율을 표를 통해서 개정 전후 보고 계시는데 개정 후 신설되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신호 때 유턴한 차량 간 사고를 과실 여부를 개정 전후 비교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전거 전용 도로 사고 시 발생하는 과실 여부를 표를 통해서 전후 비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안전 운전으로 행하여서 즐겁고 유쾌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설명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